스킨케어만으로 피부 매끈해지고 싶다? 트러블성 피부의 원인을 난 해결하고 싶다. 난 지성 피부 수부지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안녕 미우들, 제이미보입니다. 오늘 왜 제가 이렇게 속삭이냐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1시 24분이에요 저 오늘 나이트 케어 루틴 찍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이 밤에 스킨케어만으로 피부 매끈해지고 싶다? 트러블성 피부의 원인을 난 해결하고 싶다. 난 지성 피부 수부지여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라는 분들 오늘 끝까지 봐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스킨케어의 핵심은 진짜 레티놀 성분이랑 프로레티놀 성분입니다. 요즘 진짜 핫한 성분이거든요. 우리 얌사 알고 있니? 아, 요즘 저 댓글 보면 진짜 미우들이 저 피부 좋아졌다고 많이 궁금해하세요. 진짜 제가 진짜 피부는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 스킨케어 고를 때 꼭 나이트 케어에서 빠뜨리지 않는 성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보여드리면서 오늘 요 나이트 케어 루틴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막 쓸데없이 막 녹차 같은 거 우리고 독서 같은 거 하고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아무튼 오늘은 스킨케어만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수부지 피부에다 트러블성 피부라 1년 전, 1년 반 전, 아니 2년 전까지 진짜 피부 안 좋았거든요. 2년 전엔 진짜 최악이었고, 특히 여름철에 트러블로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제 피부가 진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 우리 오랫동안 함께한 미우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생각해보면 저에게 잘 맞는 모공 각질 케어랑 이 레티놀 성분 사용을 한 게 진짜 이 피부 좋아진 거에 한몫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자꾸 염불을 매는 레티놀 성분이 뭔지는 아시나요? 레티놀은 레티놀 성분보다 더 비싼 성분, 더 다음 단계의 성분으로 트러블이랑 피부 케어에 그냥 복합적으로 다 좋은 성분이에요. 잘 맞으면. 저번에도 제가 트러블 관리에 이 레티놀 성분을 추천한 적이 있어요. 이번엔 제가 민감성, 여드름성 피부 미우들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냥 밤낮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로 라이트 케어 루틴을 진행할 거예요. 바로 LG에서 각 잡고 만든 바이 ODTD 제품들인데요. 제가 이거 각 잡고 추천하면서 라이트 케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클렌징부터 할 건데, 클렌징은 제가 요거 클렌징 워터로 닦아내거든요. 요 클렌징 워터로 피부를 다 닦아냅니다. 클렌징 워터가 진짜 시원하고 최고더라고요. 클렌징 오일도 사용하긴 하는데 때는 진짜 베이스 두껍게 했을 때만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곤 합니다. 자, 이렇게 클렌징 하고 나서 자 이제 폼 클렌징을 해주는데요. 폼 클렌징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잘 사용합니다. 요거는 에스타 거고 바이 ODTD 건데, 오늘 귀찮으니까 거품으로 바로 나온 이 제품을 사용할게요. 거품이 되게 쫀쫀한 이 클렌징폼은 순한 약산성 제품인데요. 제가 레티놀이나 레티놀 성분 들어가 있는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할 때 사용하기 좋은 그런 클렌저예요. 왜냐면 레티놀이나 레티놀 성분 같은 경우엔 탄성이나 알칼리성을 뚜렷하게 띠는 제품을 사용했을 때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클렌징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클렌징은 무조건 좀 이렇게 순한 약산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클렌징폼 이름이 일단 바이 ODTD의 아크네 포밍 클렌저예요. 이 클렌저 자체가 아예 여드름성 피부분들을 위해서 나온 클렌징폼이기 때문에 여드름성 피부 완화해줄 수 있는 기능성 폼 클렌징이거든요. 저도 갑자기 막 좁쌀 여드름 날리고 그런다 이러면 그냥 바로 얘 꺼내서 확 비벼요. 진짜 여드름성 피부분들께 순하고 부드러워서 진짜 적극 추천하고 싶은 클렌징 폼이긴 합니다. 얘가 보시면 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가 안 들어가 있는데 거품이 진짜 쫀쫀해요. 신기해요. 탄탄하고 쫀쫀하게 나와가지고 모공 속 피지 군데군데 씻기는 느낌이 잘 드는 그런 클렌징 폼이에요. 자, 이렇게 클렌징도 다 마쳤습니다. 짜잔. 스킨케어 하러 가야지. 자, 이렇게 지금 세안을 하고 왔고, 그리고 바로 토너 패드를 사용을 해줘야 돼요. 토너 패드랑 제가 요즘 못 참는 조합이 있거든요. 그냥 화장솜 사용하셔도 됩니다. 토너 패드에다가 수분감 가득한 이런 에센스나 토너를 같이 묻혀줘가지고 1차 수분감을 올려주는 거예요. 레티놀, 레티놀 성분이 수분제형 제품들이랑 진짜 잘 맞거든요. 서로 시너지 업되는 그런 애들이라 일단 1차적으로 수분감을 얼굴에 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로 저는 세럼이나 앰플 제품을 진짜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오늘은 요 바이 ODTD의 비타카밍 세럼을 사용을 할게요. 이거는 여드름성 피부가 꼭꼭 사용해야 하는, 사용할 수 있는 비타민 성분 팍팍팍팍팍
세럼입니다. 여기 이 세럼에 프로레티놀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 레티놀 제품은 자극감 느껴져서 사용 못하고 밤에만 특별히 사용해야 되고 그럼 사용할 때 까다로운 제품들이 많은데 이 세럼 속에 들어가 있는 프로레티놀 성분은 낮에도 레티놀 성분을 사용할 수 있고 그 효과를 전달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추출한 천연 레티놀 성분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밤낮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레티놀 성분이라서 저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원래 레티놀은 밤에만 사용해야 돼요. 자외선을 받으면 최악이기 때문에 기미 생기고 주근깨 생기고 피부 상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원래 진짜 밤에 자기 전에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타카민 세럼은 아무 때나 데일리로 막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일단 레티놀 성분 외로 이 안에 비타민 B3로 잡티 흔적 미백해주지, 프로비타민 B5로 트러블 진정이랑 보습까지 해주고, 트러블 비타민 P로 스팟 피지 케어까지 가능해요. 제가 얘를 테스터 제품부터 세 달 넘게 사용하니까 좁쌀 여드름이 안 나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진짜 좁쌀 여드름이 없거든요? 이게 진짜 좁쌀 여드름의 효과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레티날 성분 함유 제품들 중에 그래도 손에 이렇게 손가락에 뽑을 수 있는 애가 얘 비타카민 세럼이어서 오늘 이 나이트 케어 주인공입니다. 진짜 각질 케어, 건조 케어, 외부 자극 진정, 유분 케어, 색소 침착, 피지 케어까지 무려 6가지 트러블 요인 관리가 한꺼번에 되는 세럼이라 저 같은 수부지나 지성 피부가 이런 폭염 시기에 사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특히나 저 같은 여드름성 피부, 민감성 미우들은 데일리 루틴이나 나이트 루틴에 얘를 그 루틴 속에 쏙 껴서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커지려고 하는 요런 여드름 있죠? 요 트러블 여기다가 조지부시해줄 제품을 하나 사용을 할 건데 이건 바이 ODTD의 스파카밍 젤이에요. 레티날 성분 플러스 각질 제거의 대표적인 성분 중 하나인 라하 성분이라고 있거든요? 그 두 개 성분으로 만들어진 스파카밍 젤이고요. 티트리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티트리랑 안 맞아서 항상 센텔라 성분이나 그런 것들로 사용을 했는데 요 레티날 스파카밍 젤도 그러니까 제 트러블에 좀 잘 맞더라고요. 이 스파카밍 스파카밍젤은 유튜버분들이 진짜 요즘 많이 추천하고 다니더라고요. 이거 바이오디티디 거. 저는 사실 이거 테스터 제품 한 2개월 전인가 3개월 전에부터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후기가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사이에 엄청 입소문템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진짜 효과 좋아요. 이거 여드름이 커지기 전에 저처럼 이렇게 호다닥 발라버리면 자고 일어났을 때 여드름 트러블이 막 힘도 못 써보고 착 줄어있어요. 기가 팍 죽어 있어. 아, 그래서 나는 이 스팟 젤도 비타카밍 세럼이랑 같이 소개해야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주의하실 점은요, 얘는 이 비타카밍 세럼처럼 막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밤에만 사용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레티놀 다음 단계 성분인 레티날 성분이 아예 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제품이라서 낮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레티날 성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거든 이건 다 적응 기간을 거치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레티날 적응 기간은 처음에 소량씩 사용하다가 점점 주기랑 양을 늘려가시는 거예요. 피부의 반응을 보고. 근데 레티날 성분은 좀 명현현상이라고 피부가 이렇게 방어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 나 이 성분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나 이 성분 지금은 못 받아들이겠어 이러면서 막 갑자기 피부가 뒤집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거치시면서 좀 꾸준히 사용을 해보셔야지 레티날 성분의 진가를 아실 수 있는데요. 레티날 성분이 진짜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이렇게 테스트 기간을 거치셔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명현현상인지 내 피부에 안 맞는 건지 요거는 꼭 알아보고 꾸준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흔적에는 요거 스팟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할게요. 얘도 바이오디티비 건데 이거는 흔적 케어 트리트먼트인데요. 트러블이 지나갔던 자리는 항상 이렇게 보라색으로 남잖아요. 이거 진짜 스트레스인 거 알죠, 미우들? 이 부분에다는 듬뿍 발라줘야 돼. 아끼지 마라. 얘는 아직 솔직히 한 달 정도 써봐서 더 꾸준히 써봐야지 효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트러블이 지나간 자리에 요 스파카밍 젤로 트러블 눌러주고 트러블이 지나갔을 때 얘를 호다다닥 이렇게 올려서 발라주면 그 자국이 안 남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진짜 제가 거의 고질병 마냥 아주 안 없어지고 남아있는 요 왕여드름 자국들이 있는데 요것도 많이 지금 옅어졌어요. 보이시죠? 얘가 흔적 케어 핵심 성분인 알란토인이랑 센텔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미백 기능성 트리트먼트 제품이라서 성분 진짜 따지고 보는 저는 그냥 믿고 쓰기 시작을 했어요. 꾸준히 써보려고요. 얘는 피부 급 회복 편 끝났고요. 여러분 우리 트러블성 미우들 오늘 이 제품들 진짜 후회 안 하실 테니까 영업 당하셨으면 좋겠네요. 꼭 오늘 보여드린 제품 아니더라도 여러분께 맞는 레티놀 성분, 레티날 성분의 제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잘 쓰면 피부에 효과적인 그런 성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해서 우리 강아지랑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코 골고 있어. 아무튼 저도 굿나잇 해볼게요. 부담샷. 그러면 우리 모두 안녕.
안녕. 굿나잇 우리 뮤들. 굿나잇.